여러분들, 저희는 폭염 경보, 지금 홍천에 폭염 경보 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남자 둘이서 지금 계곡 소풍 가고 있어요. 폭염 경보에 지금. 네. 형이 지금 운전하고 계시고. 네, 이대로 있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빨리 가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 죽을 수 있어요. 열심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가서 간단하게 한 끼 하고 오죠. 네, 그렇죠. 네, 시원한 데 가서. 네, 시원한 데 가서 여러분들 밥 한 끼 드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죽이네. 오. 저기 딱 들어가면 물높이가 좀 이만큼 와. 와. 근데 물이 좀 불어가지고. 아니, 절대 수심 안 얕을 것 같아. 이야, 여러분들. 이야. 죽이죠? 오, 기가 막힌데? 와. 유나전? 아, 기가 막힌다, 선생님. 폭염 경보하고 여기하고는 다른 세상이. 그러니까. 와, 진짜 시원하다. 굳이 폭염 경보에. 계곡을 가자고 하시니까, 아, 왜 그럴까 했는데, 이유가 있죠? 막상 오니까 기가 막히네요. 와. 자, 우리가 오늘 준비한 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냥 집에서, 네, 저희 어머니 그냥 집밥, 반찬들, 그게 먹죠. 간단하게. 여기서는, 여러분들, 계곡에서는 취사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시더라도, 불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도시락 싸서, 간편하게.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비주얼적으로는 이렇게 좀 합법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 아, 얼굴이 합법적이지 못하고 해가지고 항상 뭐 불법 저지르고 다니거나 아니면 저짓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준법 정신에 입각해서 이렇게 취사가 안 되는 곳에서는 그럼요, 그럼요. 법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즐기다 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먹은 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그렇죠. 자, 일단 밥 여러분들. 그리고 아, 괜찮아. 아, 이거 지금 괜찮아. 자, 밥 넣어주고. 자, 이거 오이소배기하고 육까지 이렇게 담아주셨네. 오이소배기랑 아, 아이고.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막 특별하거나 화려하지 않아요. 자,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자, 이게 열무김치하고 오이소배기. 다 넣으면 잘라나? 조금 넣어볼까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 네. 이 특별하지 않다고 해도 이 벌써 이 장소가 특별하고 네. 그러니까 함께 네. 먹는 사람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잠깐. 와, 형님 이런 거 안 좋아하시지 않나요, 별로? 아, 이게 약간 조금 고기 없으니까 오늘 메뉴가 좀 그런데.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작사님한테 오늘 뭘 먹고 싶냐 이랬더니 소소한 거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더라고. 야, 이거 알짜고 너무 맛있나. 일단 이 정도 넣고 비벼 볼까요? 그러니까 고추장도 있고, 네? 깨도 있고. 고추장에 미리 참기름을 넣어주실까? 와. 네, 어머니 센스가지고 네. 참기름 미리 넣어주세요. 자, 자, 여기 고추장 참기름. 톡. 그리고 깨. 뭐든지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짜면은 안 되니까. 추가로 설탕. 아. 자, 그리고 여기서 와, 활용 점점. 아, 계란 후라이. 이 계란 후라이 또. 와, 우리 엄마 센스 오지시네. 아이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전합니다. 야, 두 개. 싸우지 말라고. 계란 후라이 두 개 넣어주셨네요. 산적 스타일로. 그렇지. 쏙쏙 비비는. 이 비비는 소리가 참 많은데, 여기 우리 동네에서는 쏙쏙 비빈다 그래요. 쏙쏙. 좋다. 확실한 거예요, 아, 몰라요. 뭐. 아니, 우리. 야, 형님, 댁에서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갑자기 약간 소심해지는데. 아, 이렇게 훅훅 들어오면은. 야, 계란 후라이도 반숙으로 딱 됐고. 자, 이거 밥이 맛있게 비벼졌는데, 만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자, 육식이가. 채식이가 좀.
바람을 좀 피겠습니다. 네. 이야, 자, 먼저 한 번, 한 숟갈 같이. 같이, 같이, 아, 예. 커가지고, 짠. 아, 난 좋아요. 아니, 간을 잘 맞췄네. 야, 아, 왜 더 넣지 말라 했는지 네. 알겠다. 너무 과해도 짜니까. 야. 아, 좋아, 좋아. 이 물소리. 아니, 자연의 소리. 자연 경관. 맛있는 밥. 아. 아쪽 사람 여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별 좀 아쉽긴 합니다. 아, 찾아봐요. 선녀가 있을 테니까. 근데 여기를 선녀탕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진짜, 선녀들이 목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다. 우리도 그럼 옷이 없어. 아, 어? 가서 그냥 뭐, 그냥 한번 짜가지고. 짜고. 아. 통했죠? 네? 통했죠? 네. 반찬으로 같이 같이 먹어보죠. 꿀진한 이 강원도 음식. 이게 전부 다 농사를 직접 지은 거예요. 열무, 네, 대추, 그리고 오이까지. 대장님. 보통 우리가 사서 먹는 것들도 다 농사는 짓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직접. 나 형님 직접? 응. 형님 직접 끓였다. 아, 저 우리 엄마가. 아, 저 우리 엄마. 아, 확실히 모든 음식은 맛있게 먹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 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예. 산의 진미를 먹더라도 회사 부장입니다. 아. 불편한 사람들과 이렇게 먹는다. 아.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좋은 사람과 예를 들어서 썸 타는 여인 또는 남정네랑 깡냉이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아니, 그럼요. 깡냉이만 먹어도 맛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아, 너무 좋네. 제가 또 이 사람들이 의아할 텐데 채식도 좋아하거든요. 채소 이런 거 아니 좋아. 저도 어제부터 계속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채식 채소 같은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코끼리가 왜 살이 쪘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는 고기를 먹는다 치지만 와 작가님은 저는 채소 없으면 고기도 잘 못 먹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고기를 한번 먹으면 항상 아우 채소 이런 거 꼭 먹어줘. 어, 형 다 드셨어요? 네, 다 먹습니다. 어, 썩 땡기지가 약간 좀 그래요? 그래도 오늘 맛있게 먹었어요. 아 이걸 이런 걸 왜 야 이 푸신하는 요런 음식을 왜 야 아니 진짜 어떻게 못 먹는데 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우, 네, 잘 먹었습니다. 야. 자, 우리 먹고 이제 좀 스파 좀 시키고 물에 한번 더 들어가야죠. 미역 좀 감아봐야죠. 아. 우리 또 형님 또 어머님 저 아, 반찬이라 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자, 잠시 후 입수 영상 마무리를 한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 저희가 이제 밥 먹은 지 한 시간이 지났어요. 여름철 물놀이 하실 때는 항상 그 식사 막 하시고 물에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소화를 시키시고 좀 물에 좀 들어가는 걸 좀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야, 물 너무 차가운데? 이거? 형, 물 이거 너무 차가운데? 오, 야. 에이, 뭐. 남자가 이 정도는. 시원하게 들어가야 들어가려면. 들어가면 시원하게 들어가야 가지마! 야! 오, 야, 깊다! 깊죠? 깊다, 여기. 와, 이만큼 와요. 오! 와, 작가님이 장신이신데. 와, 키가 큰데. 와! 에이! 오! 아니, 이 안쪽까지 안 들어오십니까? 에이, 이거 창피하게 진짜. 오, 야! 오! 너 깊다, 여기. 아, 위험하겠다, 여기, 형님. 네, 얘들은 안 되겠네. 얘들은 안 됩니다. 이거 좀 보상 낮추면 안 되는데? 야, 너 저승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오, 여러분들, 여기 진짜 깊어요. 오, 깊다. 오, 차가워. 오, 차가워. 자, 갑니다, 여러분들, 저도. 자, 뭐,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 와, 구이다. 구이다. 구 한 마리 나타났다. 와. 자,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릴게요. 가자! 오, 멋있다. 야, 위험합니다. 위험해. 애들 오면 절대 위험합니다. 와, 근데 물이 진짜 차요. 어, 진짜 차요. 와. 여기 물이 들어야 된다. 여기까지 안 나오지. 여기까지 안 나오지. 여기까지. 아, 우리 여러분들 인사 한번. 오늘 하나 좀 그거 만 원에 같이 해줄게. 아니 우리 박군나 형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자, 안녕. 사랑하겠습니다. 빨리 나가. 오, 추워. 아, 저 체험 그랬어.